이제 병원에 가지 않고 이런 거 하는 거를 뭐라 불러요? 자연치유라고 합니다. 자연치유는 병원 안 가고 병을 낫게 하는 거다. 그래서 자연치유는 약 말고 다른 거 뭐 채식하고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병 고치는 그런 방법이다. 그렇게들 흔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연치유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심지어는 병원에 계시는 저처럼 현대의학을 공부한 의사 선생님들도 뭐라고 그래요? 우리 몸에는 뭐가 있다? 자연치유력이 있다. 자연치유력. 그래서 수술을 했다. 그래서 그거를 배를 째고 또 그것을 꺼낼 것 꺼내고 그 다음에 키워서 탁 나눴다. 그러면 왜 그 수술한 자리가 암으로 붙어요? 그거는 사람의 재주로 암으로 붙게 할 수 없어요. 그거는 자연이 암으로 붙어요. 네. 사람은 그냥 네. 깊기만 해요. 근데 그거를 우리 사람이 빨리 암으로 붙게 할 수도 없고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전혀 개입하지 않아도 우리 몸은 본래 상태로 어떻게? 본래 상태로 회복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연치유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바로 자연 치유 뭐예요? 력. 이 력은 뭐예요? 여러분, 힘입니다. 우리 몸에 자연 치유력이 있기 때문에 자연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 치유력이 아주 약한 사람은 수술해서 키워도 잘 아무로 붙지를 않아요. 자연치유가 잘 되는 사람, 즉 자연치유력이 왕성한 사람들은 뭔가 찢어져도 어떻게 잘 암으로 붙어요. 옛날에 저는 몸이 아주 약했습니다. 그래서 참 자주 아프고 바짝 말라가지고 예, 네. 건강 상태가 형편없었어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여드름이 생기는데 미칠 지경이에요. 대충 여드름이 생기면 그냥 꼭 짜버리면 끝나요. 그렇죠? 그러면 저절로 암으로 붙어. 그건 저는 저절로 안 암으로 붙어. 자연 치유력이 아주 약했죠. 어떻게 되면 꼭 골마요. 그래서 그 여드름 생긴 부분이 벌겋게 부어오르고 그 이제 좀 있으면 곰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 이모부가 부산 의과대학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였는데 그분이 맨날 째줘야 돼요. 째서 콤을 짜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박아요. 고름을 짜내고 박는 게 있어. 뭐예요? 심박는다 그래요. 심박는다는 말은 그 균을 죽이는 물질을 가재에다가 적셔가지고 그거를 박아 넣어야 돼. 그래서 거기에 병균이 다시 번지지 않도록. 왜? 자연 치유력이 약하면 내 힘으로 몸에 들어오는 병균을 죽일 수가 없어요. 자연 치유력이 약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아주 심하게 아파요. 자연 치유력이 강하면 어떻게 돼? 코로나 걸려도 뭐 별 증상 없이 금방 떨어져. 그래서 이 자연 치유력의 일종이 무슨 력이에요? 면역력이죠. 그래서 자연 치유력은 이렇게 병균을 죽이는 힘, 이런 바이러스를 죽이는 힘, 암세포를 죽이는 힘도 다 면역력에 속해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우리 몸은 다 뭐 문제가 생기면 회복되는 회복력이 있어요. 그 자연 치유력 그러면 회복하는 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회복력. 자, 이것도 힘입니다. 즉 알고 보니까 우리 몸에 좋은 음식이나 뭐 이런 거 저런 거 뭐가 필요한 게 아니라 알고 보니까 뭐가 중요해요? 힘이 중요해요. 힘. 힘. 그래서 이 힘, 자연 치유력이 약하신 분들,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 우리 몸에 암 세포가 매일매일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자연 치유력이 왕성할 때는 우리 몸에 매일매일 생기고 있는 이 암세포들을 매일매일 죽여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면역력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면역력은 이 자연 치유력의 일종일 뿐입니다. 자. 여기서 뉴스타트에서는 우리가 자연치유를 시도합니다. 자연치유가 일어나게 하려면 무엇을 받아야 돼요? 힘을 받아야 돼요. 무슨 힘? 자연치유력 또는 면역력. 그럼 힘이란 게 뭐냐? 힘.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요즘 젊은이들은 이 힘, 여기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만나서 친구가 우울하면 뭐 내라 그래요. 힘내 그래요. 그렇죠. 힘. 그 이 힘이 중요해요. 자, 우울증이라는 병에 걸렸다. 그때도 힘이 필요해요. 약으로는 우울증을 낫게 할 수 없어요. 약으로는 우울증을 조금 완화시킬 수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힘을 받아야만, 이제 힘난다. 그래서 우울증이 좋아지고 계속 내가 힘난다. 그렇게 되면 우울증이 없어져요. 자, 그런 힘을 우리가 무슨 힘이라고 불러요? 활력이라고 부릅니다. 활력. 활력. 활동력 또는 활력.
그런데 이 힘, 힘을 또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힘을 다른 말로 하면. 기입니다, 기. 그렇죠? 예, 예, 기. 그래서 우리가, 이야, 기가 살았다. 또는 뭐예요? 기가 죽었다. 기가 왕성하다. 또는 기가 막힌다. 그렇죠? 그래서 이 기가 중요해요. 근데 특히 이 건강에 관한 힘, 그거를 우리는 생기라고 부릅니다. 생기. 그래서 사실 자연치유력이란 무엇인가 하면 이 자연치유력은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고 하면 생기입니다. 그래서 병 안 걸리고 건강한 사람은 뭐가 왕성한 사람이에요? 생기가 왕성, 생기가 넘치는 사람. 이 생기가 약하면 이게 회복이 잘 안 돼서 병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질병에 걸리느냐 걸리지 않느냐 라는 것은 무엇에 달려 있어요? 힘에 달려 있습니다. 네. 자연 치유력이 강하냐 약하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병원에 가니까 이거는 도저히 뭐 치료받고 또 항암 치료받고 또 해보고 해봐도 결국은 재발하고 낫지를 않는구나. 그건 왜 그러냐면 병원에 가서 암세포 죽이는 치료는 받는데 나의 뭐예요? 자연치유력은 강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본래 내가 건강하다가 암 환자가 됐다는 말은 결국은 자연치유력이 약화됐다 이겁니다. 그러면 자연치유력을 우리가 생기라고 부른다면 이 생기가 약화돼서 내가 병에 걸렸다. 이게 과학적으로 말이 되냐?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와, 그게 자연치유력, 곧 생기라는 것은 이런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이 자연치유력이 우리 몸 안에 있다. 즉 생기가 있다. 그래서 생기가 강력하면, 생기가 넘치면 건강이 유지된다. 그런데 이 생기가 어떻게 약화되면 그래서 병에 걸린다. 이것이야말로 모든 질병의 진짜 발병 원인입니다. 그런데 제가 배운 현대의학, 의과대학에서 배운 현대의학은 이 생기라는 말에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생기가 있느냐 없느냐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그런 거는 잊어버려. 이렇게 됩니다. 예. 네. 그러니까 생기가 약화돼서 병이 생겼는데 생기를 강하게 해주면 그 병은 회복될 수 있다는 그 이론이 성립이 돼야 되는데 이거를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아, 생기라는 것이 정말 존재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뭘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환자인데, 병이 났는데, 이게 생기가 약해서 생긴 병인데, 그러면 그 생기가 언제 어떻게 약화됐는지를 알아야죠. 그렇죠? 예. 네. 그 다음에 생기가 정확하게 생기의 본질이 뭔가를 알아가지고 그 생기를 어떻게 더 많이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이제 그거 하는 것이 자연치유고, 그것이 바로 뉴 스타트입니다. 그 지금 현재로서는 그 생기가 뭔가, 생기라고 하면 여러분 감이 잘 안 잡히죠. 그렇죠. 그 기는 힘인데 어떤 힘, 그래서 여러분 생기가 넘친다라고 할 때 어떤 경우에 생기가 넘칩니까, 여러분?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생기가 막 넘쳤던 그런 상황이 있었죠. 어떤 상황이에요? 네, 기분 좋을 때. 기분 좋을 때는 왜 기분이 좋아져요? 무엇이 여러분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요? 그걸 알면 우리가 생기가, 구체적으로 생기가 뭔지를 알게 됩니다. 자, 기분이 좋다는 말은, 기분이 좋다는 말은, 우리 뇌세포에 우리의 기분이 좋게 하는,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아주 좋은 물질을 생산합니다. 뇌세포에서. 그 물질 이름이 뭐예요? 엔도르핀. 그렇죠? 엔도르핀. 예. 엔도르핀이 생산됩니다. 예. 그러면 어떤 경우에 엔도르핀이 생산될까? 예? 돈 많이 벌 때 좋아요. 예. 자, 사실 여러분 이렇게 장미꽃이 있습니다. 우리 뒷마당에서 이 꽃을 보고 뭐 어떤 줄 알 때. 예, 이쁘다, 아름답다를 알 때. 많은 사람들은, 뭐, 꽃이네. 아름다운 걸 잘, 뭐요? 몰라요. 야, 정말 아름답네. 향기를 한번 맡아볼까? 아, 너무너무 향기롭네. 이런 아름답다는 것을 내가 알 때, 와, 정말 아름답다. 그때 우리가 즐거워지고 기뻐지고, 그렇죠? 그 다음에 웃음이 나오고 박수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 그때 엔도르핀이 생산이 돼요. 즉, 이 아름다운 꽃을 보고 내가 아름답다 다는 것을 알 때, 네. 여러분이 강의를 들어보고, 야, 이 강의 정말 중요한 강의다. 오늘 정말 중요한 것을 뭐요? 내가 배웠구나. 그렇구나. 네. 이것을 알 때, 무엇을 알 때? 강의를 통해서 어떤 진실을 알았을 때. 네. 느껴야죠. 왜 어떤 사람은 느끼고 어떤 사람은 안 느낄까요?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참 느꼈는데, 많이 느꼈는데 살다 보니까 어떻게? 별로 못 느끼겠어. 이렇게 되면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생기를 받는 것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돈 버는 데만 신경을 팍 쓰다 보면 이런 거 별로 아름답다고 어떻게
느껴지지가 않아. 감동이 안 돼. 그래서, 와, 정말 아름답구나. 이럴 때 우리가 그 생기를 받는데, 그렇다면 생기는 뭐 속에 있는 거예요? 아름다움 안에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말에 이런 거 있죠. 아는 것이 힘이다. 예. 아, 그게 그렇게 중요했구나. 이제 알았다. 이것을 깨닫는 거. 예. 그래서 여러분이 아주 악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슬픈 일을 당하면 이 아름다운 게 잘 느껴져요? 안 느껴집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너무너무 억울하고 너무너무 정말 속상해 죽을 때 그때는 기를 받는 생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생기가 뭐예요? 막히죠. 그때는 무슨 말을까지 할 수 있어요? 억장이 무너진다. 그때 우리 기가 다 그러면서 기가 막혀 죽겠다. 예. 네. 예. 네. 생기가 확 들어오면 살만 난다. 기차다. 이렇게 얘기하지. 그렇죠? 그런데 기가 막혀 죽겠다고 그래. 그래서 자꾸 그 기가 막힌 현상이 지속이 되면 여러분 건강에 아주 좋지 않아요. 왜 기가 막히면 사람들이 죽겠다고 그러냐고 하면은 죽겠다 또는 무슨 말로 표현해요? 죽을 맛이다. 요즘 사는 게 어떠냐? 죽을 맛입니다. 기가 막히는 일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주위 사람들을 이렇게 살펴봐도 기가 막혀 죽을 맛이다라고 계속 말하면서 지난 수년 동안을 그렇게 지내다 보면 드디어 뭐예요? 암에 걸렸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건 왜 그러냐? 자, 우리가 오늘. 자, 그래서 이 힘, 생기, 자연 치유력, 이 중요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강의를 들어보니까 그 힘은, 그 생기는 무엇을 아는 것으로부터 아름다움을 아는 거. 야,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 아주 공기가 최고로 좋은 곳이에요. 온통 숲으로, 그렇죠. 둘러싸여가지고, 여기 공기가 아주 특별히 좋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도 여기 처음 탁 와서, 공기 냄새가 이렇게, 공기가 맛있어. 와, 아, 그러면 엔도르핀이 확 생산이 돼. 아시겠죠? 그러면서 기분이 좋고, 어떤 때는 너무 좋아가지고, 이야! 이렇게까지. 그래서 이 아름다움을 안다. 내가 알 때 생기를 받고, 그 다음에 내가 거짓, 이 자식이 나를 속였구나. 거짓을 알게 되면 기가 뭐요? 막혀요. 그렇죠? 근데 무엇을 알면? 기가 차요? 진실을 하면. 아, 그렇구나. 자, 오늘 저녁 이 첫 강의를 통하여 여러분이, 아하, 그렇다면 내가 내 병이, 지금 여기에 가지고 온내 병이
치유될 수가 있었구나, 있겠구나라는 것을 팍 느끼시면 정말 새로운, 놀라운 새로운 출발이에요. 아시겠죠? 아, 막연하게, 에이, 뭐, 병원에서는 잘 안 되니까, 아, 자연 치유나 한번 해보지, 뭐. 그 뭐, 설악산에 이상구 박사가, 아, 계신다니까, 거기 한번 가보지, 뭐.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아니라, 도대체 내가 선택한 것이 자연치유인데, 이 자연치유라는 것이 진짜 뭐를 얘기하고 있는가? 왜 이상구라는 의사는 의사면서 그 현대의학을 배워가지고, 그런 걸 안 하고 왜 이상구라는 인간은 이렇게 자연치유를 하고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아, 여기에 뭔가가 있을 수 있다. 여기에 진실이 있을 수 있다. 이래서 여러분이 그걸 탁 깨달으면 이 자신감이 탁 붙고, 아, 그러니까 나는 회복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아시게 돼요. 그 아실 때 힘을 받아요. 아시겠죠? 그 힘이 뭐 하는 힘이냐 하면 바로 이거 하는 힘입니다. 자, 이게 암세포예요. 우리 몸속에서, 모든 사람의 몸속에서 매일매일 생기는 암세포예요. 왜 모든 사람의 몸 안에서 암세포가 매일매일 생길 수 있느냐? 그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는 이제 나중에 드리기로 하고, 하여튼 이 암세포, 이 흉측하게 생긴 큰 세포 있죠? 이게 이제 암세포입니다. 이 암세포가 여러분 몸 안에 생겼다고 해서 우리는 감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전혀 모릅니다. 암세포가 내 몸 안에서 생겨도 우리가 전혀 모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들의 몸 안에 암세포가 매일 생긴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요. 저는 이제 건강하지만, 저도 이제 80이, 한국 나이로 하면 지금이 80이고, 이제 한국 나이로 안 하기로 했다며요. 만으로 하기로 했다며요. 만으로 하면 이제 79세 하고, 이제 한 달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 이맘때쯤은 이제 80이죠. 80년 동안 제가 살면서 매일매일 제 몸에 암세포가 생겼고, 그리고 오늘도 제 몸 안에 암세포가 생겼습니다. 그럼 왜 이상구는 암 환자가 안 됐냐? 암 환자가 안 된 이유가 바로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암이 생길 때마다, 매일매일 암이 생길 때마다 자연 치유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 몸 안에 암세포가 생겼을지라도,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암 환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오랫동안, 지난 50년 또는 60년 동안 암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은 암 환자가 돼버렸어. 차이가 뭘까요? 뭐냐면, 매일매일 이런 암세포가 생겨도 내 몸속에 있는 면역세포들, 이렇게 하얗고 동글동글한 면역세포, 요 면역세포들도 종류가 한 7가지, 8가지 종류가 됩니다. 그런데 암세포가 생겼을 때 이렇게 달려드는 암세포 쪽에 쫙 몰려와요. 몰려와는 이 특별한 백혈구, 면역세포를 T세포라고 부릅니다. T세포. 그래서 T세포들이 쫙 몰려옵니다. 뭐 하려고 몰려올까?
암세포를 죽이려고 와요. 근데 나는 암세포가 생긴 것도 모르고 또 내 T세포가 암세포를 죽이러 가는 것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 T세포들이 몸 여러 각처에 퍼져 있다가 어디에 암세포가 생기면은 그걸로 집합을 해요. 그 집합하는 것도 뭐 하기 위하여 집합해요? 암세포 죽이려고. 암을 어떻게 하려고? 자연 치유하려고. 예. 그래서 이 자연 치유가 실제로 여러분 몸 안에 암세포를 죽이기 위한 암의 자연 치유가 매일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제가 암 환자가 아닌 이유는 이 암의 자연 치유가 아직도 어떻게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으면 저는 내년에도 암 환자가 아닐 거고, 내후년에도 아닐 거고, 제가 90살이 되고 때도 암 환자가 아닐 거고. 그러나 여러분은 암세포가 생겼는데 한 50, 60세 때까지는 어떻게 이게 잘 됐다니까요. 예. 네. 잘 되다가 어느 때부터인가 한 몇 년 전부터 저게 안 되는 거예요, 자연 치유가. 그러니까 내가 왜 암 환자가 됐냐는 것도 사실 알고 보면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던 자연 치유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됐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그러면 자연 치유가 이를 매일매일 여러분이 10살 때, 20살 때, 25살 때, 35살 때, 40살 때 이게 잘하고 계셨어, 여러분들도. 그런데 어느 땐가부터 이것이 자연 치유가 안 일어나는 거. 네. 자연 치유가 중단돼 버렸어. 그러면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왜 자연 치유가 중단됐는가 그거를 알아야죠. 그걸 모르고 자꾸 암세포 죽이는 항암 치료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특히 항암 치료가 더 말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고 하면은 내 몸에 암세포가 이렇게 생기면 이 암세포를 죽이는 세포가 이 T 세포예요. 그런데 여러분, 항암 치료를 하면 어떻게 돼요? 저 T세포를 죽인다니까요. 사실 항암 치료를 하면 암세포보다 T세포가 더 잘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 항암 치료를 시작했다, 병을 시작했다면 여러분 피를 자꾸 뽑아갑니다. 뭐 하려고 뽑아가요? 백혈구 수치. 항암 치료를 시작하면 백혈구 수치가 툭 떨어집니다. 왜? 그거는 항암제가 몸에 들어가면서 이 백혈구를 죽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암 환자가, 내가 암 환자가 된 이유 자체가 지금 이 백혈구, 이 T세포들이 왕성하게 암세포를 죽이지 암기 때문에 암 환자가 된 거 아니에요. 즉, 암의 자연 치유가 중단됐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약화된 그 자연 치유력, 그 자연 치유, 면역력, 암세포를 죽이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데? 예, 네. 힘은 이 암세포를 죽이는 이 T세포를 강화시키는데, T세포들을 자꾸 죽이면 어떻게 돼요? 네, 내가 이미 암 환자가 된 것도 억울한데, 거기다 또 대놓고 어떻게 T세포를 죽이면, 항암제 때문에 암이 줄어드는 건 당연하죠. 네, 항암제가 들어가면 암세포를 죽이죠. 그래서 암이 줄어드는 건 당연해요. 그런데 문제는
암을 자연치유시키는, 그렇죠. T세포까지 죽이니까 아무리 항암치료가 잘 돼도 한 3개월, 6개월, 8개월 기다리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제발. 제발 하지 않고 암이 나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저 T세포들이 어떻게 면역력이 강해져야지. 그럼 여기서 면역력이란 게 이제 뭐냐면 이 T세포 안에 우리 몸을 구성하는 274 종류의 여러 종류의 세포들이 있는데 모든 세포 안에는 뭐가 입력이 되어 있어요? 유전자가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세포가 어떤 유전자를 가지고 활동하느냐에 따라서 세포의 종류가 달라요. 그런데 다른 세포보다는 달리 이 T세포는 암세포만 생기면 이 암세포를 가서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유전자를 이런 이 색깔에 따라서 유전자 종류가 다 다르다고 치면 이 빨간색 유전자가 이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예요. 그래서 이 유전, 이게 탁 가면, 이제 이 T세포처럼 암세포에 가장 근접하게 갔을 때, 이 T세포 안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이렇게 있던 유전자가 갑자기 짜잔! 하고 켜져요. 이 빨간색 유전자가 무슨 물질 생산한다고요? 암세포 죽이는 물질. 이게 착 켜지면 이제 어떻게 되었냐면 이 동글동글한 이 T세포들이 이렇게 변해요. 모양. 길쭉엽쭉. 그래서 T세포가 어떻게 됐다? 활성화됐다. 그 T세포가 활성화돼가지고 지금 활성화된 이유는 이 꺼져있던 이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이 빨간색 유전자가 어떻게 됐다? 꺼져있다가 탁 켜졌다는 거예요. 켜졌다. 켜지면 여기 이제 여러분 눈에 안 보이시지만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서 이렇게 암세포 쪽으로 뿌려주니까 네. 암세포 어떻게 돼버렸어요? 암세포가 건강할 때는 이렇게 돼 있는데 둥글스름하죠. 이제 T세포 유전자가 켜져가지고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서 암세포에게 뿌려주니까 이렇게 둥글스름하던 암세포가 이렇게 폭삭 깔아져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래서 매일매일 암의 자연치유가 일어나면 여러분은 암 환자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자연 치유가 중단이 되면 여러분은 암 환자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네. 자, 그러면 이 꺼져 있던 유전자를 켜주려면 또는 멀리 멀리 있던 T세포를 이 암세포 있는 곳까지 이렇게 이동을 시키려면 뭐가 필요해요? 힘이 필요하죠. 에너지가 필요하죠. 네. 그러니까 그 힘이 약하면 그게 이제 생기인데 그 생기가 막혀서 약화되면 이런 이동도 잘 안 되고 또 실제로 T세포가 암세포에 완전히 접근했더라도 이 꺼져있던 유전자를 어떻게 짠 하고 켜주는 힘도 없어. 그 생기. 그러니까 생기가 약한 사람, 즉 자연치유력이 약한 사람이 암 환자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옛날에는 괜찮았어. 옛날에는 암세포를 잘 죽이고 있었어. 왜? 그때는 별로 기막힐 일이 없었어. 예. 네. 그래서, 여러분. 아, 이게 우리가 나이를 슬슬 먹어가면요. 뭐, 그렇게, 나이가 자꾸 먹어가니까, 뭐가 없다고 그래, 사람들이. 좋은 게 없다. 좋은 게 없으니까, 뭐, 다 아는 것 같고, 뭐를, 오늘은, 야, 이런 걸 배웠다. 그런 것도 없고, 뭐, 아름답다는 것도 뭐예요? 뭐, 봄이 와서 벚꽃이 피면 사람들이, 아! 그래서, 여러분, 젊을수록, 어떻게? 와! 좋은 거, 아름다운 거를 많이 느끼고, 특히 어릴수록, 어떻게? 예, 예. 어릴 때는 싱싱하죠? 생기가 넘치죠? 활력이 넘치죠? 왜? 가면요, 이제, 설악산 가면 다람쥐들이 있습니다. 그, 꼬마들은 뭐라 그래, 다람쥐 보면, 다람쥐다! 다람쥐, 일로 와봐! 막 흥분해서 막 생기가 넘쳐요. 근데 자꾸 나이가 들어가서 어떡해? 다람쥐가 있구나. 뭐, 좋은 것도 없고, 뭐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 자연 치유력을 받으려면, 이 아름답다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여러분이 다시 어떤 진실을 배웠다. 아, 그렇구나. 그렇게 되어 있구나. 오늘 이만큼 배운 것만 해도 여러분, 이야, 아는 것이 힘이에요, 아니에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 자연 치유를 한다는 것이 무슨 개똥쑥이나 먹고 무슨 상황버섯이나 다려 먹고 그런 거 하는 게 자연 치유가 아니에요. 그거는 자연 치유력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연 치유력이라는 것은 아는 것으로부터 오는 힘이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아는 것? 진실을 알아야 돼. 뭐, 개똥쑥을 먹으면 낫는다, 이런 거는 모르는 게 약입니다. 아시겠죠? 알려면 뭐를 알아야 돼? 진실을 알아야 돼. 이런 강의를 들어야 돼. 아, 그렇구나. 내가 자연 치유력이 있다. 라고 생각도 했고 그런 말도 많이 들었는데 도대체가 자연 치유력이라는 것이 어떤 힘인지 구체적으로 그게 그 자연 치유력의 본질이 뭔지를 뭐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면 여러분에게 도움될까 하나도 없어요. 아, 우리 몸에는 자연 치유력이 있구나. 그 자연 치유력의 힘의 본질은 뭐구나? 그 힘이 어디에 있는 힘이구나? 진실 속에 있는 힘이구나. 아, 이거 맞아. 이거 오라. 네. 그럴 때 내가 힘을 받아. 그때 꺼져 있던 유전자가 힘을 받아서 착 켜지는 거야. 그 다음에 무엇을 알아? 선을 알아. 선이란 것은 뭐예요? 너무너무 선하다. 나에게 뭐를 베풀었다? 선을 베풀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안다는 말은 감사할 줄 안다. 정말 고맙구나.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름다운 꽃을 보면은 그 아름다움 속에 있는 힘을 받는데, 그러면 이 꽃이 폈다 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에게 감사한 거예요, 아니에요? 예, 네,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야, 막 일단 꽃 보고
아, 꽃아, 정말 고맙다. 응? 오늘 네가 나에게 생기를 주려고 나를 위해서 오늘 이렇게 폈구나. 아, 감사하다. 이런 우리의 생활 속에, 삶 속에 이런 진선미에 대하여 우리가 좀더 어떻게 마음을 열고 그것에 예민하고 또 그것을 깊이 느끼기를 시작하는 그것이 새로운 출발로 하는 새로운 삶인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될 때, 아, 그렇다면, 그래, 내가 면역력이 약화되었어. 자연치유력이 약화되었어. 내가 병이 났는데, 내가 암에 걸렸는데, 그렇구나. 그것이 원인이라면, 결국은 자연치유력을 받았어. 생기를 받았어. 진실 속에 있는 힘, 그 다음에 선, 감사 속에 있는 힘, 그 다음에 미, 아름다움 속에 있는 힘을 받아서 다시 꺼져버렸던, 기가 막혀서 꺼져버렸던 유전자에 다시 생기를 주면 어떻게, 꺼졌던 유전자가 어떻게 되는구나? 쫙 켜지는구나. 그렇게 되면 이제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서 암세포도 죽일 수 있고, 나를 당뇨병에 걸리게 했던 그 꺼진 유전자 다시 켜질 수가 있고, 모든 병은 알고 보면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 속에 입력되어 있는 이 유전자 때문에 와요. 그래서 이 유전자, 예를 들어서 내가 간암에 걸렸다.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냐면, 정상적인 활동을 하던 간세포의 활동이 뭐 하는 거예요? 해독작용이죠. 모든 세포의 성질은, 정상적인 성질은 유전자가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돼. 유전자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람들이 뭐를 매일매일 받아야 돼요? 생기, 자연치유력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몸에 암세포가 매일매일 생길지라도, 자연치유력, 그 생기만 매일매일 받는다면, 절대로 암 환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과거로 돌아가면서 여러분의 삶 자체를 보면 너무너무 기가 막힐 일들이 많고, 특히 누가 나를 배신을 했다. 그렇죠? 정말 억장이 무너지고 기가 막혀서 그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계속 몇 년을 끌고 간다. 그러면 여러분 면역력이 점점 약화돼, 자연치유력이 점점 약화되면서 드디어 내 몸에 매일매일 생기고 있는 암세포를 죽일 수 없는 상태가 됐다. 그러면서 암 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암이라는 병은 사실 병 같지도 않는 병입니다.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첫째, 모든 사람이 매일매일 걸려, 암에. 아시겠죠?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의 몸 안에서 암세포가 매일매일 생겨.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걸려. 걸리는데 또 매일매일 다 나. 자기도 모르게 걸려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뭐예요? 낳는 병이 암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부터 생각만 착 다시 하면,
암이라는 병은 그런 거구나. 병 같지도 않은 병인데, 지금, 그래서 지금 암이 심각하게 돼 있는 이유가 뭐게? 그러니까 암 환자라는 것이 밝혀지면 어떻게 돼요? 큰일났구나. 네. 주눅이 들고 두려워지고, 네. 그러면서 병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네. 사람들이 찾아와서 아이고 이래 쌓고, 네. 나의 생기를 어떻게 더 막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점점 악화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이 이제 지금까지 해왔던 사고방식을 확 바꾸셔야 돼요. 지금까지. 자, 지금부터 나는 무엇을 받자? 생기를 받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그 꺼졌던 이 빨간색 유전자가 켜져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암 환자로서, 암 환자가 되면 걱정이 많잖아요. 또 전이가 되면 어떡하냐, 이런 거에 내가 맨날 지배를 당하고 있으면, 그런 부정적인 생각에 지배를 당하고 있으면, 이게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엇을 받아야 돼? 생기를 받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T세포, 속에 있는 이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자꾸 생기가 와서 켜주면, 예. 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저녁부터라도 당장, 아, 그렇구나. 내가 그동안에 기가 막힐 일이 너무너무 많았는데, 이제 그런 거 잊어버렸자. 아시겠어? 거기에 집착하고 있으면 생기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 없어. 누가 나한테 이러고 저러고. 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의 건강이에요. 여러분의 생명이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더 어디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정적인 생각, 내 생기를, 내 길을 막히게 하는 그것으로부터는 그런 생각을 청산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 암이 왜 이럴까? 생기를 막는 데만 내가 집중하고 있으면, 여러분, 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병원 치료를 하다 보면 계속 괴롭죠. 항암 치료 부작용만 더 심해지고 몸은 더 고통스럽기만 하고, 그래서 병원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이거 완치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완치는 안 됩니다. 그 기대 수명을 어떻게 조금 연장하는 방법일 뿐입니다. 그건 희망도 없고, 그렇죠. 이런 절망 상태. 그래서 이렇게 살다 보면, 여러분, 이때까지 여러분을 암 걸리게 했던 그 삶과 같은 삶을 살아가면, 이게 여러분의 자연 치유력이 회복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예. 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이 결심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결심을 해야 되냐.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자, 엔도르핀이라는 뇌세포가 생산하는 물질. 잘 안 나오면 생산이 잘 안 되면 이렇게 돼버립니다. 이렇게 돼버린 거를 뭐라 그래요? 우울증. 뇌세포 속에 엔도르핀을 생산하는
이 노란색 유전자가 있어. 이 유전자가 꺼져버리면, 즉 기가 막혀서 꺼져버리면, 여러분, 엔돌핀이 생산이 안 돼. 엔돌핀이 생산이 안 되면, 하나도 즐겁지가 않아. 아시겠죠? 근데, 얘들이 일란성 쌍둥이에요. 일란성 쌍둥이란 말은 유전자가 꼭 같은 쌍둥이다, 이 말이에요. 태어날 때 모든 유전자가 꼭 같아요. 그런데, 여섯 살 때, 얘들 지금 일곱 살인데, 여섯 살 때, 작년까지는 둘 다 아주 행복하고 발랄하고 아주 좋았어요. 근데, 1년 전부터 차이가 나버려. 얘는 엔도르핀 유전자가 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걸렸다, 이 말이에요. 자, 뭐 때문에? 생각이 달라졌어. 무슨 생각? 무슨 일이 있었을까? 1년 전에 애들이 6살 때 엄마가 감기 몸살로 심하게 아팠습니다. 그래서 애들을 아침 식사도 못해주고 잘 돌봐주질 못했어요. 그러고 나서부터 이렇게 달라졌어. 네. 얘는 뭐라고 생각하고 있냐면, 아하, 우리 엄마는 우리를 별로 사랑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별로 아프지도 않으면서 꾀병을 부려가지고 자기 편하려고. 그러니까 엄마가 미워져서야 미워졌어요. 우리 엄마는, 우리 엄마를 미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얘는? 건강한 애는? 아니야, 우리 엄마가 진짜 아팠어. 우리 엄마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아파서 우리를 많이 돌봐주지 못했지. 왜 너는 그렇게 무선적으로 생각하니? 부정적으로 생각하냐? 네? 왜 그럴까요? 왜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항상 부정적인 쪽으로 생각을 해? 예. 네. 그래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아, 여러분, 진선미를 세 개를 다 섞어 놓으면 무슨 맛이 날까? 다 이것을 맛보면, 아, 정말 진실하기도 하고, 와, 선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 아름다운 맛이 나. 진선미가 잘 배합이 되어 있는 것을 뭐라 그래요? 그걸 사랑이라 그래요. 사랑은 진실해야 되고, 그렇죠? 사랑은 선한 것이고, 사랑은 아름다워야 돼요. 그래서, 누가 나를 사랑한다? 우리 엄마는 나를 사랑해. 라고 생각할 때는 행복해요. 왜? 엔돌핀이 나오니까. 왜? 엄마는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 근데 그 반대로 엄마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 그러면 유전자 꺼져버려요. 기가 막히는 거죠. 그 사랑 속에 있는 생기를 받을 수가 없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병이 낫는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치료법으로 낫는 것 절대 아닙니다. 치료법으로 낫는 게 아니라 뭘로 병이 낫게 돼 있어요? 자연치유력으로 낫게 돼 있어요. 자연치유력의 본질은 뭐다? 힘은 힘인데, 무엇 속에 있는 힘이다? 진, 선, 미. 그리고 사랑 속에 있는 힘이다. 아시겠죠?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 여기에 초점을 딱
딱 맞춰가지고 여러분이 이 뉴스타트 생활을 시작하시면 네. 쑥쑥 좋아질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아, 여러분 쑥쑥 좋아질 수 있다고 제가 확실하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박수를 치시는 분이 한 번도 없어요. 아시겠죠? 네. 자, 이제 이런 긍정적인 진실입니다. 그렇죠? 사실 누가 진실을 믿고 있어요? 이 둘 중에. 그렇죠. 얘가 진실을 믿고 있죠. 왜? 엄마는 얘 쌍둥이 둘 다 사랑해요, 안 해요? 해요. 그게 진실이야. 그런데 꼭 보면 사람들도 꼭 같은 경험을 하고서도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말하고 어떤 사람은 뭐예요? 부정적으로. 아시겠죠? 그건 왜 그럴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런 얘기들은 이제 나중에 설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부터 가능한 한 모든 그 순간순간마다 긍정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말씀하시고 행동하셔야 돼요. 긍정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제가 쑥쑥 유전자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제부터 진짜로 자연 치유력을 받기 시작하면서 회복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제가 딱 말했을 때 박수를 치시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긍정적이 되라 이 말이에요. 그래? 그건 두고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부정적이지 말라. 왜? 제가 드리는 말씀 하나하나마다 조리가 있어요, 없어요? 왜? 확실히 이론적으로 확실해요. 그럴 때는, 그렇지, 맞아. 나도 공감해. 그래서, 나는 맞습니다 하고, 나는 공감합니다 하고, 마음속에도 물론 공감이 되었지만, 여러분, 마음만 가지고는 뭐뿐이래요? 마음뿐이래요가 돼. 마음뿐이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달 보고 울어. 마음뿐이면 안 돼요. 뭘로 나타나야 돼? 행동으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은 박수입니다. 네. 박수보다 더 강력한 것은 뭐예요? 무슨 행동? 박수 치면서 함성을 지르면서 긍정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야! 그래서 이거 연습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렇죠? 오늘부터 내가 적극적으로 긍정적이 돼보자. 벌써 여러분이 박수를 치고 안 치고에 따라서 유전자가 얼마나 켜지느냐 안 켜지느냐 이 걱정이 달라요. 여러분이 와 나는 박수 치는 성격이 아니지만 한번 쳐보자 하고 용기를 내서 한번 탁 치면서 예, 함성도 이야 하고 쳤을 때 그때 유전자가 팍 켜지는 거예요. 그때 엔도르핀 유전자가 탁 켜지는 거죠. 아시겠죠? 잘 안 되시면 연습을 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해보시면은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그래요. 진짜로 해보신 분들은 박사님 해보니까 확실히 좋네요. 그런 것을 체험을 하셔야 돼요. 야 이게 확실히 다르네. 왜 그게 다를 수 있는지 그거는 제가 다음 강의 시간에 또 과학적으로 저는 과학적이 아니면 그냥 말 안 합니다.
아시겠죠?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딱 설명했어, 여러분. 예. 네. 그래서,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진선미, 그 사랑 속에 있는 놀라운 생기를 받으셔서, 여러분의 꺼졌던 유전자 다 회복되셔서, 정말 뉴 스타트를 통하여 치유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와!